소개할룸 노호텔 포케트라 푸켓시티 호텔의 스피리어 트윈입니다. 스피리어 룸 사이즈는 32에서 38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919호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바닥은 이와 같이 원목마루 같은 느낌을 주는 특수 목재입니다. 그래서 카페트는 아니고요. 편하게 숙박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좌측은 욕실입니다. 자, 우측은 옷장이고요. 가운데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거울이 있죠. 자, 안에 들어오면 우측엔 TV가 있고요. 그리고 책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가 쪽에는 1인용 의자가 있죠.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 있는 1인용 의자하고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침대를 보겠습니다. 침대는 더블 베드는 아닙니다. 자, 슈퍼 싱글이고요. 두 개의 침대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편리하죠. 자, 붙이면 가운데 자녀 두명 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킹 사이즈 베드를 보니까 이 슈퍼 싱글 두개 합방 크기 폭은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를 동반했다면은 트윈 베드룸보다는 킹 사이즈 베드룸이 더 낫습니다. 침대가 매트를 보니까 슈퍼 울트라 킹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킹 사이즈 베드를 더 추천합니다. 자, 천장 쪽에는 간접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벽에는 스탠데커라는 등이 있습니다. 왼쪽에 플러그인 소켓이 있어서 충전하기 좋고요. 침대에서 앞을 보면 이와 같이 TV가 있죠. 자, 왼쪽에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이 아주 큼지막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작업하면 될것 같고요. 자, 우측에는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현재 비어 있고요. 생수관이 있습니다. 자, 뭐 인근에 편의점이나 슈퍼가 있으니까 맥주나 와인 또는 탄산을 사다가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커피포트와 커피와 차 세트요. 커피잔, 티스푼이 있습니다. 자, 생수 한 병, 글라스 안이 있죠. 자, 이제 옷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옷장 열어보면요. 위에 옷걸이가 있고요. 목욕 가운이 있습니다. 런드리 백이 있고요. 밑에 실내화 두 컬러가 있습니다. 자, 손전등이 있고요. 우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요. 지금 안전금고가 있고요. 자, 욕실입니다. 앞에 거울이 있고요. 밑에 세면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치약 칫솔 갖춰져 있죠. 그리고 글라스 안 있고요. 밑에 티슈 타올이 있습니다. 자, 헤어드라이가 아래 숨겨져 있고요. 자, 우측에는 지금 샤워부스입니다. 위에 레인 샤워기 역할하는 게 벽면에 있고요. 이동용 샤워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대용량 샴푸 샤워젤 제공합니다. 자, 뒤에 보면 역시 타올은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욕실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발코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에서 바라본 바깥의 푸켓시티 모습이고요. 자, 문 열고 나가면 이와 같이 의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푸켓 시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앞에 카시콘 뱅크 과일 가게가 보입니다. 자, 이 주변에는 로컬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설 환전소가 있어서 한국 돈 5만 원 환율을 좋게 쳐주는 곳이 있어서 환전하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리오룸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스피리오룸은 전체적으로 일반 노보텔 호텔하고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 노보텔 호텔이 28스퀘어미터라는 걸 감안하면은 노보텔 포키트라 푸켓시티는 32에서 38이니까 좀더 크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동반했을 경우는 킹 사이즈 베드가 낫습니다. 이 트윈 베드는 붙여놓으면 가운데 홈이 있죠. 근데 킹 사이즈 베드룸은 침대 매트리스가 되게 큽니다. 여기에 슈퍼 싱글 두개 합친 폭 정도의 길이가 나오니까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추천합니다.